저 오그린이 지금 레벨이 3레벨, 4레벨이거든요, 지금? 4레벨인데 이게 게임이 시작이 되네? 뭐 이런 경우가,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? 진짜 어이가 없네. 이제 다른 분들 다 30레벨인데 저 4레벨인데 원칙대로면 이게 게임이 스타트가 안 돼야 되거든요. 지금 저주 난이도라가지고. 가장, 이 게임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. 그래서 되네요. 어이가 없네. 해보죠. 플레이 안 될 것 같은데? 이게 클리어는 커녕 한 그 중간 스테이지까지 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? 그냥 큰 표적인데 말 그대로 그냥 걸어다니는 사격용 표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? 지금 제 레벨이 4레벨밖에 안 되거든요? 아, 소용돌이는 아니어서 클리어는 될까? 일단 해보죠. 하지만 일단 확실한 건 있죠. 아마 캐리하긴 어려울 것이다. 자, 이번 판 제가 오그린을 한번 보여달라는 요청이 제법 있어가지고, 제가 또 이렇게 황제 폐하에 이렇게 충성, 충신한 이 신도들의 이 목소리를 또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. 같은 오도 짜세 충성파로서. 그래서 제가 이번 판은 오그린을 해봤어요. 근데 제가 오그린은 저렙이란 말이죠. 별로 안 키웠어요. 근데 또 난이도는 5단계 저주난이도 고강도란 말이죠. 한마디로 이 게임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에 가장 어려운 조건이다. 그래서 제 저랩 오그린으로는 캐리는커녕 살아남기도 아주 힘들 것이다. 뭐 그런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무기는 일단 뭐야 단검 그리고 리퍼건인데 저랩이다 보니까 그리 강하지가 않아요. 일단 오그린 제가 몇 판 안 해봤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특징 일단 시야가 좀 크네요. 시야가 좀 높네요. 그런 느낌 있어요. 작게 보여요. 그냥 시야가 높으니까 작게 보여. 아 지금 무기 저랩 무기다 보니까 한참 걸리는 죽이는데. 아 아파. 이게 리퍼건인데 아 이게 바로 나가는 무기가 아니구나. 좀 걸리는 무기네. 사격까지 약간 싹 샷건은 무기네요. 설정 고증이 잘 됐네. 리퍼건 원래 설정했어서 샷건이거든요 사실상. 아 근데 탄창수가 좀 없네. 안 되겠다. 깝치면 안 되겠어요. 깝치지 말자. 아, 이 단검, 오그린 단검, 그렇게 좋다는 생각, 아이.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네요, 솔직히. 느낌은 뭐, 그렇게 좋진 않다. 아, 근데 오그린 굉장히 좋은 게, 이 밀치기가 이게 좀 피격점이 좀 높네. 좀 넓고 피격이 잘 돼요. 아무래도 몸집이 좀 크니까 그런 거겠죠. 적들 포위 상태에서 벗어나기 좀 쉽겠다. 일단 F 스킬도 돌격이라서 더 쉬울 것 같고. 아 근데 역시 저랩이라서 이런 쫄병도 잘 안 죽는다. 2단 다짐육.
2단 고기로 만든 2단 수육. 아, 얘 씨알도 안 바뀌네. 아, 데미지 씨알도 안 바뀌는 것 같은데? 내 느낌이. 와, 수류탄 데미지가 이게 좀 있구나. 근데 수류탄 데미지가 좀 좋네요. 아, 생각보다 방금 전에 한 번에 죽은 것 같은데. 저 뭐냐, 어쨌든 오그님 체력이 근데 300인가 그렇거든. 근데 난이도가 높으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는 느낌이다. 그냥 내가 저렙이라던가? 어쨌든 그냥 순식간에 다네. 그리고 이 리퍼건은 최소한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좀 약간 구린 것 같은 리퍼건이요. 약간 뭔가 조금 구려. 일단 너무 탄창 수가 적고 체력이 너무 빨리 달아. 이 오그린 이거 총. 아이씨. 아, 조준 상태에서 쏘면은 연사가 된다고? 아, 진짜네. 뭔가 좀 모드가 있네. 어, 연사가 되는구나. 어, 훨씬 낫네. 하지만 탄창수는 적다는 거, 똑같이. 오, 훨씬 낫다, 훨씬 나. 하지만 탄창이 다 달았죠. 칼로사이. 근데 단검은 확실히 안 좋다. 단검 쓰는 오그린을 제가 못 봤거든요? 왜 안 쓰는지 알 것 같아. 단검이 좀 안 좋다, 오그린한테. 몽둥이나 이런 게 오그린한테 어울리고, 단검은 좀 안 좋다. 어, 왜 안 좋냐면은, 그냥 설명하기 귀찮은데, 그냥 아무튼 안 좋아요. 와, 돌격하면 바로 죽을 것 같은데? 라지만 해야죠. 아, 아파. 와, 잡병 세 마리한테 설정상 인간 최강 인류라는 오그린이 죽을 뻔했네. 근데 뭐 이거 조준 사격은 뭐 나쁘지 않네요. 리퍼건 가만히 있어요. 뭐 죽였다. 여기 힐링 합시다. 여러분 같이 힐링해요. 나는 메디팩 저기 깔아놨어요. 여러분 난 말했어요. 힐링 안 하면 뭐 알아서 하세요. 뭐 저는 어쨌든 말했으니까. 아, 젠장아, 저기 있었네. 이런 쉣! 여기 있었잖아. 이런 빌어먹을.
와, 죽이는데 한 세월 걸린다. 뭐 아무래도 상관없는 편이긴 한데 너글, 젠치, 뭐 슬라네시 이런 거에 좀 깊게 믿는 애들 시체로 이게 식량을 만들 쪽 곤란하겠죠. 아무래도. 스루. 그나마 애플 스킬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도망칠 수는 있다. 아무리 저랩이라도 애플 스킬이 좋네. 적들을 다 관통하면서 이렇게 도망칠 수 있으니까. 뭐야? 아씨, 깜짝이야. 넌 내 거야, 이 새끼. 아씨. 얘라도 잡아야겠다. 아. 아, 진짜 씨. 아. 이런. 완전 진짜. 초반부에 말했던 거 그대로인데? 진짜 걸어다니는 표적인데? 도망치자. 여기서 싸야겠다. 여기서 싸면 일당 100이죠. 아무도 날 못 이기지. 여기서 싸면은. 아니, 아무도 이기죠. 아, 도망가자. 이건, 아, 나 이런. 오은이 체력이 300이었구나. 왜 400이 아니지? 400이었으면 내가 안 죽었을 텐데.
와, 아담한 거 봐. 스쿼드 서브 스컬. 오그린 수류탄. 수류탄 말 그대로 케이스를 들고 이거를 집어 던지죠. 와, 이게 작은 거 봐봐. 아담하네. 여기선 이제 시체들을 스캔해야 되는데, 나름 빡세죠? 아, 이렇게 방해하는 애들이 이렇게 나오니까. 밀어서 떨어뜨리는 게 더 빠르겠다. 밀어서 떨어뜨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? 오케이, 일단 중간 미션 구간은 잘 통과했어요. 엘리베이터 이제 내려오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되죠. 아, 젠장. 건어가 진짜 미쳤네. 오그린 걸어다니는 표적이라서 건어가 진짜 오그린 천적이네. 근데 초안에서 안 먹혀. 지금 저랩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. 저랩이라서 무기의 데미지도 약하거든요. 뭐 어쩔 수 없어요. 그냥 약하는 게 당연해. 지금 4렙이야 나. 저주 난이도에서 4렙 거의 어렵거든. 불가능하거든. 지금 한국분이라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. 이분은 아니었으면 절대 먹겠어. 이거 아, 아, 시스트 키 잘못 눌렀어. 아, 젠장아. 큰일 났다. 나 죽는다. 오그린 살려. 그나마 체력이 300이라 살았다. 뭐 나왔는데? 아, 너글야스. 너글 짐승 나왔죠. 근데 너글 짐승이고 나발이고 저 일단 피부터 채워야겠어요. 지금 다 죽었죠. 피가. 한국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실 거야. 난 저는 여기서 그냥 끝만 날려줍시다. 뭐야, 뭐 쌌는데? 아, 뭔데? 아, 이런 쓰발. 아, 후방에서 저렇게 갑자기 나오네. 살려줘. 죽었네.
이런. 글쎄요, 모르겠어요.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뭐 설정적인 그런 거 구현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연사율을 저렇게 잡아놓은 건가? 글쎄요, 그거는 모르겠네요, 저도. 오케이, 부활. 아, 완전 진짜 걸어다니는 표적 그 자체다, 진짜. 쓸모가 없어, 지금, 내 오그린. 이 새끼는 그냥 싸울 자격이 없어, 그냥. 얘는 그냥 후방 짐꾼 오그린으로 써야 돼. 이 오그린 아무 쓸모가 없어, 지금, 전투에. 근데 또 어떻게 어쩌지 해서 한국 분들 덕분에 마지막 구간까지 왔어요. 여기서 이제 뭐 하고 배고 이것저것 할 거 하면은 이제 탈출을 하고 할 거 하고 이제 탈출하면 되거든요. 오그린 장점. 저 개들한테 좀 그래도 비교적 손쉽게 좀 개들을 대체할 수 있네요 라고 말하자면서 개들한테 잡히네. 아 이런 베리 낫 굿. 베리 낫 굿. 오 쉣. 베리 리얼리 베리 낫 굿. 키크니까 되는구나. 뭐야 이거? 아 싸대기가 있구나. 주먹질인가? 뭔지 모르겠는데 연사율이 제법 빠른 공격이네요 이거. 아 씨 화면 작아가지고 씨.
또 쓰러짐. 이제 마지막, 이제 또 쓰러지면 죽어요. 뭐 아무튼 살짝 약간 착오가 있었죠. 버그라고 할까? 그냥 주먹으로 싸야겠다. 이거 이게 낫겠대. 이게 최고다. 주먹질이 최고다. 연사 연 이게 연사 속도가 빨라가지고 주먹질이 제일 낫는데. 아 아니네 아니네. 아 오그린 사망. 헐. 그나마 리스폰 근처에 돼서 다행이네. 있어 보인 척. 게임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있어 보이는 척. 미쳐서 땅에 떨어져야겠다. 그게 훨씬 나을 것 같다. 아, 내가 떨어지네. 이런. 아, 아 스나이퍼한테 맞아가지고 튕겨져가지고 떨어졌어. 아, 이런 억울한 미친. 스나이퍼 조심하세요. 뒤에 스나이퍼 있어요. 아우 한국분들 역시 다들 너무 의지 이제 의리가 있어. 아씨 아 씨. 진짜 완전히 민폐 그 자체인데. 어쨌든 클리어 했어요. 나쁘지 않다. 뭐 클리어 했으면 됐죠. 영상 각도 뭐 나름 나왔어요. 뭐 어쨌든 클리어 했으면 영상 내보낼 수는 있죠. 최소한 못했더라도. GG.
야, 역시 고행이 이제 고행이 확실히 좀 짜세긴 하다. 이거 한번 깨니까 바로 9레벨 되네. 4레벨에서 바로 9레벨. 5레벨이 뛰었어요, 순식간에. 한 내일 한번 해보죠, 그거. 내일 시작을 하면 오그린으로 한번 찍어봅시다, 내일 시작을. 아, 다크타이드. 그래도 오늘은 좀 운이 좋았다. 다크타이드 그래도 다 연달아서 클리어 해내. 자, 이제 여러분.